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clap, clap, turn around, dance, dance. I just wanna pop, pop, turn around, dance, dance. I just wanna pop, pop, turn around, dance, dance. I just wanna pop, pop, turn around,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획 있는 여행 연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랜만도 아니죠, 거의 6년 만에 처음으로 블루마운틴에 왔는데 친구가 한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친구가 블루마운틴 가고 싶다고 했고 저도 오랜만에 블루마운틴 한번 나와보고 싶어서 친구랑 이제 일정을 맞춰서 나왔는데, 뒤에 보시면 여기가 다 블루마운틴이거든요. 숙소를 그냥 굳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숙소를 잡아서 하루 지내고 오자 해서 이제 왔는데, 이런 뷰일 거라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벌써부터 지금 여행이 굉장히 즐거운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가볍게, 오늘 뭐 소개시켜드리는 것보다 블루마운틴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숙소에서 하룻밤 지내면서 친구랑 수다들 떨 겸 즐거운 하루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저희는 이제 블루마운틴 잠깐 이제 나왔는데, 숙소에서 한 3분 거리? 숙소가 보니까 막 스파도 있고 실내 수영장, 실외 수영장도 있고 간소하게 돼 있지만 뭐 운동하는 시설들도 있고 한데, 거기가 되게 산장 같은 분위기에 되게 좋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여기 거기 있다간 블루마운틴으로 못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는 일단 빠르게 블루마운틴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6년 만이라 그런가? 산에 왔는데 이렇게 신나지? 잠시만요. 이제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 좀 이제 살짝 쫄리는데. Happens, 지금 엄청나게 타임 어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광까지 30분도 안 남아. 오, 잠깐 내려가. 이 노래 뭔데? 아니지. 진짜 급하게 막 30분, 40분이면 이제 다 닫는단 말이에요. 거의 놀이공원 폐장 직전에 와서 놀이공원 타는 것 같은 거. 와, 1분 만에 왔어. 미쳤어. 야, 좀 무서운데? 오, 생각보다. 오, 생각보다 무섭다. 도착했습니다. 또 이제 타임어택 10분.
friend chasing clout. He's scared of missing out, but he ain't gotta know what we doing. We ain't got nowhere to be, living out wild and free. 조금 더 둘러보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막차까지 5분 남았어. 아니 뭐 여기 고립되는 거야. Can nobody tell me what I can do? Got a plenty aces that life hands you. Feeling like my body understands you. Maybe we could take this all away. Spend another day chilling, making layups. If you're feeling down, what is a way up? All about that bread, I got my cake up. Maybe I just need another time. Thanks. You did it. Yeah, we did. How it. Many? Everything. Yeah, you are quite good. You break the record. Because of you, we have great support. Thank you. Thank you. 아니 뭐 푸드파이트 할 건 할 거야? 아니 푸드파이트 안 할 거니까 나 도장 깨기 할 거라고. 아 도장 깨기? 어. 아니 이게 아니라 여기서 먹고 그만큼 또 그만큼 먹고 가서 먹을 거면 그렇게 하던가. 난 상관없어. 근데 일단은 음료수를 먹는 순간 선택지가 줄어들. 아, 최대한 그래. 음식만 딱 먹어야 그래. 돼. 그러면은 바쿠테 하나 먹고. 바쿠테라. 또 락사 맛있다니까 커리 락사 하나 먹자. 그래 그러자. 아, 그래. 뭐 스프링룰 스프링룰 안 먹어도 되나? 갑자기 네, 여기서 절, 모든 걸 절제를 하자. 그래 절제해야 돼. 이거 절제. 갑자기 모든 걸 여기서 쏟아올 네. 순 없어. 아. 로망 있다. 가다 갑자기 음식 먹으려고 들어 이렇게 갑자기 스탄에 들어오는. 잘 먹겠습니다. 어, 락사 냄새 맡고 살짝 흥분하긴 오랜만이네. 아줌마 제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와, 쉣. 어때? 맛있는 거 없어요. 응? 진해. 어, 맛있어. 행복하다. 갑자기 행복했어. 오, 진한 고기 국물 맛있어. 제법인데. 좀 넣을래? 참칠리 못 참고 넣을래? 기가 막혀? 미쳤어? 내가 알던 그 맛. 내가 알던 그 맛. 한나라 앨리스 같아. 다음 스테이지. 밥을 먹었으면 후식을 먹어야겠죠? 크림치즈 파이가 있어요. 크림치즈 파이. 네, 커피랑 같이. 아,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진짜 여기 친구가 몇 주 전에 왔다가 추천을 해줘서 온 데인데. 와 분위기가 진짜 완전 미쳤어요. 블루마운틴 자체 약간 좀 액티비티 하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유니버설 스튜디오 안에 있는 블루마운틴 섹션 같아. 데이트 스퀘어라고 뭐 다른 게 있어? What is your favorite? Carrot cake or cream cheese pie or the date square. They're the most. The first three are the most popular. Those two. Right? That one and that one? 캐럿 케이크랑 이거랑 여기까지. 세 개가 제일 유명하죠. What is date square? Root beer is like sarsaparilla. Can I get one cream cheese pie? Yeah. 아, 나 캐럿 궁금한데 블루 마운틴 데이트 스퀘어 저게 뭘까? 아, 너 진짜 모르겠어. 오케이, okay, 블루 마운틴. 블루 마운틴. 거기까지 해서 맛있으면 캐럿 포장이나 갈 거야. 아, brilliant 하네. For me, any recommendation? So, these drinks are nice. Carrot steamer is like a hot chocolate, but made with carrot. So it's like carrot.
오케이. 아, 오더하는 것도 힘드네.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안 된다. 여기 시간이 안 된다 우리가. 아니. So that's Blue Mountain and cream cheese. Thank you. 맛차 차이는 또 처음이네. 뭔가 건강에 좋은 맛이다. 크로스도 귀엽고 사왔네. 제 의지 한국인이다. 5시에 끝난다고 해서 달려갔다 왔어. 전지. 아 진짜 예뻐. 이거 봐봐. 아 사진 내가 사진 찍기 전에 먹어버렸네. 우와 맛있어? 제법인데? 크럼블이야? 제법이야. 한 찔끔 찍어. 제법이야 정도? 무슨 맛이야? 크럼블 맛? 아니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아 근데 맛있는 약 약간 맛있는 약. 이거 봐. 아, 이거 너무 기대돼. 크림치즈 파이. 크림치즈. 맛있어? 맛있어? 살살 녹아. 살살 녹아 진짜. 그 약을 한 입 먹어줘. 와 찐 행복이다. 개맛있는데 이거? 드디어 숙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블루마운틴에 이렇게 늦게까지 있는 적은 처음이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까 막 먹으러 다녔잖아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가봤는데 동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진짜 이게 각 가게들마다 그 개성 있는 분위기랑도 그렇고 마을 분위기가 고즈넉하면서 되게 매력적이라 그래야 되나? 블루마운틴에 오실 분들이 있으면 정말 기회 되면 한 번씩은 숙소를 잡고 좀 오래 계셔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뒹굴거리다가 조금 뒤에 술판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클라이막스는 사실 저한테는 이거예요. 이게 와인을 천천히 까면서 수다 떨면서 이거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제 이건데 비싸고 빈티지 오래된 녀석을 얘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는데? 짠. 얘 열림 맛있겠다. 괜찮은데 뭔가 꽉 막혀있는 느낌? 꽉 막혀있는 느낌? 너 한번 마셔봐. 무슨 느낌인지 알 수 있어. 야 지금 되게 아직 좀 아이스 브레이킹이 서로 필요하거든요. 약간 요 녀석 약간 좀 친해진 다음에 좀 더 맛있어질 그런 느낌. Tell you everything that you don't hear enough. I fly you out to Paris, see the way they staring. Always on my mind, you know I need that love. Yeah, I show up on time, I know you need that love. Tell you everything that you don't hear enough. Fly you out to Paris. 이것도 하나 먹어보도록 하지. 차디차게, 싸늘하게 식은 파스타를 피자를 입에. 피자도 맛있어. 그러니까 취하다 보면 음식을 조금 더 먹고 싶기 마련이야. 그래서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 약간 오면은 룸서비스로 햄버거를 하나씩 먹어야 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햄버거를 하나 시켰는데 보시면 와규 비프 기가 막힙니다. 한 입만 먹어볼게요. 진짜 기가 막힌데? 와, 이 모짜렐라 치즈가 와, 아니 거짓말이야. 입에 넣기 전에 끝났어. 향이 코로 들어왔는데 이미 입에 넣기 전에 끝났고 촬영하기 전에 이거 하나 먹었거든요. 이게 튀김 상태나 감자가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개맛있습니다. 너 방금 뭐 먹었냐? 거의 야생으로 뜯어먹었는데. 베이컨, 베이컨. 진짜 맛있어. 개웃겨. 돈값하네. 조식을 먹으러 나왔는데 이상한 새가 울고 있네요. 조식을 먹으러 나왔는데 아침에 공기가 역시 산이라 엄청 맑습니다. 이제 뷔페를 먹으려면 옆 건물로 이동해서 먹으라는데 귀찮기도 하고 어제 햄버거 먹어보니까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브렉퍼스트도 그냥 개별 메뉴를 시키는 건데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먹기로 했고. 되게 신기하다. 거의 얘는 아침에 달걀을 되게 많이 먹는 거야. 어? 거의 한 판 들어갔을 것 같아. 달걀이. 아니야, 버블이 좀 있어. 한 판이 아니야. 그래서 퓨어한 녀석이 아니야. 얘네가 좀 정체 좀 슴슴하다. 어, 되게 슴슴하지. 근데 아침 일부러 약간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슴슴하네. 이제 체크아웃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여기서 차 저기 숙소에서 차로 3분 거리에 있는 어제 다 못 본 쓰리 시스터즈를 보러 나왔습니다. 되게 좋은 게 숙소에서 여기까지 걸어와도 7분밖에 안 걸리고 뭔가 어제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했어도 부담 없이 그냥 보고 갈 수 있어가지고 되게 진짜 숙소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좋네요. 오랜만에 오니까 약간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보고 별로 감흥이 없었거든요. 근데 울창한 숲들이랑 이 절벽들을 보고 있으면 되게 감회가 되게 새로웠던 것 같고 내가 또 이렇게 산에서 힐링을 하고 갈 줄 몰랐네. 자, 좋았던 1박 2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블루마운틴 오실 일이 있으면 말씀드렸지만 꼭 한번 1박 2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